마당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이 보이죠? 이 나무는 바로 쥐똥나무? 쥐똥나무가 아니고 울타리나무. 울타리나무, 검정알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서 검정, 동글동글한 검정 알맹이가 가을에 맺히는데, 그 알맹이도 건강에 좋지만, 이 울타리나무, 이 울타리나무, 지엉나무, 울타리나무는 꿀벌이 아주 좋아하는,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없는데 무물기인데, 그때 아주 꿀벌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밀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마당이 울타리에, 백여 그루의 검정 알나무, 울타리 나무, 쥐똥나무라고도 하죠. 이걸 제가 지금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이게 몇 개는 또 이렇게 조그만 거다 잘라서, 이걸 뭐라고 하지? 삽목. 삽목을 또 해놨어요. 한 150주는 주변에 울타리에 이렇게 심어 놓고 아주 작은 것들은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한 200여 개 해놨어요. 이 울타리 나무는 삽목해서 뿌리가 나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되면 한 주에 1,000원인가 봐요. 우리 원장님이 자기 양봉장에 심고 남은 거 제가 150그루 떠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 있는 해양목 다 뽑아서 딴데 심고 검정 알 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얘들이 이제 이파리가 다 나고 이제 2년 지나면 이제 무성해질 거예요. 무성해서 울타리를 싹 덮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꿀벌들이 아주 구수한 검정 알 꿀을 많이 모으겠죠. 이렇게 밀원수를 자꾸 심어주는 게 좋아요. 꽃이 없을 때는. 요 검정 알 꽃나무가 이제 울타리 나무가 꽃이 지고 나면 바로 밤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밀기를 채워주는 밀원수를 자꾸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심어 놓은 밀원수 검정 알나무. 사실은 쥐똥나무라고 하는데 너무 매력 없다 이름. 쥐똥이 뭡니까? 모양은 열매가 쥐똥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아무리 먹는 음식에 쥐똥이 뭐예요? 저는 검정 알나무 가 마음에 들어요. 검정 알나무 밀원수 소개했습니다.